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일까요?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일까요? 아, 요거 헷갈리는데요. 과연 이번 시간에 정말 제대로 된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가를 모시고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 을지대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류마티스 내과의 허진욱입니다. 네, 우리 허진욱 교수님은요, 대한 류마티스 학회 홍보위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류마티스 학회 어떤 학회인가요? 뭐 여러분들도 다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저희 류마티스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전공하고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서 네.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하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회원분들은 한 500여 분 계시고요. 네, 저희 내과 선생님들,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네. 정형외과나 재활학과 선생님이나 또 기타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자, 류마티스 질환, 정말 이름도 사실은 왜 류마티스인지 궁금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전문가님한테. 어떤 겁니까? 저도 사실 류마티스 전공하기 전까지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류마티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고대 그리스어에서 류마티스, 류마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류마라는 말이 이제 어떤 액체나 그런 물질이 흐르다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고대의 그런 사람들은 이런 병의 근원을 그런 나쁜 기운이 이렇게 내 몸에 흘러 들어와서 어딘가가 이게 멈추게 되면 그 부위가 아프게 된다 이렇게 해서 병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류마라는 말을 쓰게 됐고 저희 류마티스라는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자, 류마티스 질환 종류도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읊어주시죠.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류마티스를 하면 대부분의 일반 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만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아마 제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저희 통풍이라든지 또 강성 척추염이라든지 또 전신 홍반 루푸스라든지 배체트병이라든지 뭐 다발근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이 저희가 다 류마티스 질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류마티스 질환이 무려 2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방금 우리 교수님이 읊은 질환들, 세 가지 정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추첨해서 구독하신 분 한해서 저희들이 커피 한잔 쏘기도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추첨해서 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일까요? 퇴행성 관절염일까요?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물론 관절에 생기는 통증, 또 부종, 염증 이런 것이죠. 근데 원인은 이제 관절에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게 되고 열이 나고 붓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류마티스 때문에 원인이 생긴 건지 일반 퇴행성 관절 때문에 아프신 건지 감별을 사실 잘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감별하기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아픈 정도가 이렇게 조조강직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아침에 주로 뻣뻣하고 붓게 되시거든요. 어떻게 붙습니까? 혹시 좀. 그러니까 이제 관절 자체가 붓습니다. 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저는 괜찮지만 부어 있으신 분들은 만져보면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설명드릴 때는 스펀지가 물을 먹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절이 아프신 분이나 많이 부으신 분들은 만져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서 굉장히 통증도 많고 또 열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런 특징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강직이 심해지고 한 시간 이상 지속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라고 좀 추측해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잠깐 나는 조금 아프다가 그렇게 한 시간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일반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도 붓긴 붓습니까, 그러면? 약간 붓습니다. 약간 붓는데. 예. 근데 이제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손으로 막 만져서 완전 부을 만큼까지는 아니시고요. 약간 붓고 그리고 그분들은 특징이 전체적으로 좀다 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혹시 전체적으로 붓는다면 우리 손가락
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혹시 영향이 있습니까? 증상이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보통 시기가 이제 나이대가 여성분들 50대 이후에 갱년기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손만 붓는 게 아니라 저는 발도 붓고 얼굴도 붓고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특징들을 또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퇴행성인지 아닌지 또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아, 이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관절을 조기에 빨리 좀 네. 우리가 치료하거나 이렇게 운동을 네. 해주시지 않게 되면 보통은 강직이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네. 일반 생활이 불편해지시게 되고 손이나 관절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에 불편한 옷도 잘 못 입는다든지 네. 또 뭐 단추를 못 잠근다든지 이런 이제 일상생활에 많은 네. 불편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네. 자, 그럼 특히 류마티스 질환이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 좀 알려주시죠. 다른 질환들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네. 반드시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진단을 함으로써 관절의 변형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변형이 저 어떻게 변형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에 주로 네. 발가락과 같은 손가락과 같은 이런 작은 관절이 먼저 오게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기 중간 부위나 여기 안쪽에 이쪽에 관절이 오게 되거든요. 네네. 예, 주로 이제 몸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네네. 생기게 되는데 이런 관절이 생기면 이런 튀어나오면서 구부러지는 튀어나오면서 구부러집니다. 네네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네. 우리가 단추 구멍 변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교수님 아주 정확한 단추 구멍.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단추 구멍. 왜 단추 구멍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영어로는 이제 버튼이어 디포미티라고 하는데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 손가락 세게 누르면 이렇게 쑥 들어가네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네. 이게 쑥 단추처럼 누르면 쑥 네. 돌아가는데 이런 모양이 네,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변형이 와버립니다. 그럼 손가락 좀 젓가락질도 못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되시면은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네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절 변형이 이제 치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진행이 됨으로써 그런 변형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변형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행히 우리 치료는 이제 할 얘기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치료도 궁금한 일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뭐 나온 여러 가지 치료법도 같이 좀 언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치료를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이고,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도 잘 아시는 진통제. 진통제. 네. 당연히 지금 일단 붓고 네네. 아프니까, 네. 내가 지금 당장에 아픈 거를 빨리 없애달라. 네. 뭐 당연히 그래서 진통제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소염 진통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소염 진통제를 먼저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환자분들이 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그럼 나는 치료가 안 되는데, 이렇게 진통제만 먹으면 되느냐. 당연히 생각하시죠. 그쵸. 그래서 치료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항류마티스제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네. 면역치료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항류마티스제가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진통소염제와 항류마티스 치료제를 저희가 같이 초기에는 쓰게 되고 네. 통증이 이제 점점 없어지시면 이제 진통제는 끊으시고 네. 항류마티스 치료제만 이제 저희가 쓰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항류마티스 치료제는 또 요즘 예전에 나왔던 기존의 여러 가지 약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라는 약제들이 나와서 네. 아주 획기적으로 치료 효과를 많이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치료를 적절히 잘 받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관절 변형을 막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런 생물학적 제제가 주사제뿐만 아니라 먹는 약도 개발되어서 아주 쉽게 치료 네.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테로이드도 또 관심 많거든요. 아, 그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통소염 제처럼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쓰게 되는데 그래서 네. 초기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네. 아주 좋은 약물이고요. 네. 과거에는 사실 이러한 아까 항류마티스 약제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런 진통소염제와 그 스테로이드제만 썼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들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어떤 약 관절약 먹으면 얼굴이 붓는다, 살이 찐다.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아, 부작용. 네, 부작용으로. 네네. 그래서 지금도 근데 쓰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단시간 동안만 쓰고 가급적이면 이제 통증이나 붓기가 많이 없어지실 때는 그런 스테로이드제를 줄여서 쓰시면 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전혀 크게 문제 없이 아주 좋은 효과를 잘 치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최신 치료법까지 또 알아봤고요. JAK 억제제 이런 것도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끝에 말씀드렸던 생물학적 제제 그 분류 안에 이제 먹는 약들이 개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JAK 억제제, 저해제, 즉 저희는 JAK 이니비터 쪽 JAK 억제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JAK 억제제는 이제 먹는 약제로서 개발된 생물학적 제제 개념으로서 일반 우리 그냥 일반 드시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먹는 약으로서 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혹시 그러면 이제 류마티스 환자분들 아침에 이렇게 강직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강직이 좀 풀어질 수 있는 좋은 방법 뭐 없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는 이제 강직이 일반 분들도 아마 생길 정도로 추운 추위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이러한 강직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바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네. 일어났을 때는 살살 본인 손을 이렇게 주무르는 이런 동작부터 먼저 하시면 좋고, 그리고 혹시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갖고 노는 고무공이나 이런 이제 말랑말랑한 공이 있으시면 네네. 그런 거를 잡고 이렇게 살살 주무르듯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관절을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상 그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에 대해서 치료와 또 예방까지 또 알아봤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 관절에 또 비증상적인 뭐 통증이라든지 붓기 뭐 이런 게 좀 생긴다 그러면 반드시 류마티스 내과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류마티스 전문의 선생님들을 꼭 진료를 받아주시고요. 네. 환자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관절 증상이 아니고 뭔가 계속해서 다른 증상이 통증이나 붓기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여지시면 네. 가까운 류마티스 내과 류마티스 전문의 선생님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 류마티스 학회에서 또 환자분들 위해 요즘 코로나 시기인데 저 환자분들 위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인가요? 네. 최근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환자분들께서 아주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네. 백신을 어떻게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그리고 또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네. 이 약을 먹는데도 맞아도 되는지 부작용은 없을 건지 이런 네. 걱정을 아주 많이 하고 계셔서 네. 저희 학회에서는 이미 홈페이지 와 각종 SNS를 통해서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다 업로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맞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저희 공식적인 저희 그 권고 사항은 네.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환자분이라 하시더라도 지금 잘 치료되고 있는 분들은 주사를 맞으셔도 되고 맞으시라고 네.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잘 치료가 안 되는 분은 좀 병이 이제 얼마 안 되신 분이나 네. 이제 아직 치료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아직도 합병증이나 다른 문제가 좀 많으신 분들 네. 또 입원을 요하는 정도의 네. 네. 중증 류마티스 질환이신 분들은 조금 시기를 저희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적 제제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환자분들은 맞는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꼭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백신 맞는 시간과 간격을 꼭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류마티스 학회, 대한 류마티스 학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한 활동 이외에 또 질환을 알리기 위한 또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골더링 네. 캠페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골더링 네. 캠페인. 골드링, 예. 예, 예. 네, 그래서 네. 뭐 저희 나라 말로 하면 금반지죠. 골더링. 네, 네. 예.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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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류마티스가 제일 흔하게 잘 생기는 부위가 손가락이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저희 환자분들은 손이 사실 아름답지가 못하고 네. 아프신 분들이 많고 또 치료가 못 받으셨던 분들은 관절 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진 보니까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막.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 하지만 저희가 그런 아름 치료를 빨리 잘 받으시고 그렇게 했을 네네. 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손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저희 학회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골드링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네. 매년 해오고 있고요. 네. 한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행사는 못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환자분들을 대한 그 설명회나 또 여러 가지 환우와 같이 동반해서 네. 저희가 1박 2일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런 골드링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 환자분들께 더 다가가고 더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좀 마지막으로 류마티스 관절 질환을 안고 있는 환자분들께 좀 조언을 해 주실 말씀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 그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어느 질환보다도 사실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하다 보면 포기하거나 약을 그만두시는 그런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잘 치료받으셔서 관절을 잘 유지하고 또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 좀 도움이 많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눌러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류마티스 질환 세 가지, 최소 세 가지 알려드리면 제가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류마티스 질환입니다. 바로 통풍하고 강직성 척추염까지 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